샬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병든 제물을 드리지 말자라는 주제로 요약 강의를 나눠봅니다. 말라기서는 주전 440년에서 410년경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야의 이 단축형인 것 같습니다. 말라기야. 이걸 단축해서 말라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왔고 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십일조에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기 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최초의 여러분 이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약 40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400년 동안에 말라기 선지자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이 부분은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을 할 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독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5절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에돔 곧 에서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들이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레미야서 49장 10절 에스겔서 3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력으로 그 성읍들을 재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헐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의 1절에서 말하고 있죠. 다시 본문 6절 7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람이니라. 참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면은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해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급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멸시한 증거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눈먼 희생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떡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드린 것이고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습관적으로 예물 드리는 것, 자기들 쓸 것 다 쓰고 가족들 나눔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나서 그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께 주일날 갖고 오는 것,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찬양과 헌금, 뭐 기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에게 10원 하나 바치는 예물까지 예배도 정말 진정으로 이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레위기서 22장 2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근데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드립니다. 드려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9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생위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복받기를 그들은 기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을 시켜볼까요? 우리가 병든 것, 저런 것, 눈먼 것, 예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차라리 오늘 이 소망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야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죠. 그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가 드리고 너희가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예배를 드리면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게 좋겠다. 교회 문을 닫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장차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방이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성의하고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장차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며 이방이 많은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된 예물을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우리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또 예배도 예물도 그렇게 드려야 우리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금 본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실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3절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두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때 가운데 있는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홀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이길 것이라고 하였어. 경멸이 이길 것이다. 이것은 더러운 떡과 병들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그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어기며 하나님을 섬겨도 응? 성경을 어기고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 말씀은 응? 우리가 한 번씩 들어도 응?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더럽히는 언행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는 자기 양떼 중에서 흠없고 제일 좋은 것으로 바치라고 여러분 레위기서 22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흠 있는 것으로 바치고 좋은 것을 자기 집에 놔두고 자기들이 그거를 키우고 먹고 했어요. 하나님은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자기와 가족, 가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면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아까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과 가족, 가정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기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한 기업 제 사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혼 좀 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요. 11조를 드리지를 않고 한 번에 드리지를 않고 지금 10개월째 할부로 내고 있습니다. 11조를 할부로 되는 사람만 그때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10개월째 할부로 내고 있대요. 그게 서울에 있는 자기 공장 땅을 팔아가지고 지식센터 한 층을 두 개 층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땅을 판 돈이 액수가 엄청 커요. 어떤 우유회사에서 그 땅을 샀는데 엄청 큰 땅입니다. 근데 그거 땅을 파서 돈을 받았는데 그 11조를 한 번에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100만원에 대한 11조는 잘 드려요. 1000만원에 대한 11조도 잘 드립니다. 근데 1억이 넘어가면 11조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 100억 들어오면 10억을 내겠습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바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뿐만이 아닙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에 안수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이웃들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쳐 놓은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저주를 내린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내리겠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직 바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원해서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바른 양심, 바른 행동, 바른 언어 생활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